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연말이 벌써 됐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 몇명 확진자 나왔나 쉬었다가 1년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뭐,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애터미 연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애터미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누구나 지금 직급보다는 하나 내지 2개 이상 위에 가 있을 텐데 이런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번의 어떤 삶의 공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에 걸려가지고 뭐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은 엄청 장점입니다. 또 굉장히 가난해졌다가 다시 부자가 되면 그 가난했던 것이 엄청나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제가 곧 출시가 될것 같고요. 나오게 되면 뭐 옛날에 뭐 신종플루 정도, 사스 정도로 이제 간다면 아마 아 옛날이요, 옛날에 요그 시절이 정말로 이제 새로운 오프라인이 좋다는 것을 이 온라인으로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역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센터에 나오지 마라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극성이니까 한데 또 코로나보다 더 극성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나간다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나가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냥 얼굴 보자고 해놓고 또 한마디 말하기 시작하면 어제도 1시간 한 40분 정도를 해도 그냥 더 했으면 좋겠을 애터미 이야기가 참 많은 거죠. 회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완전하게 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수많은 유통업계 또 특히 다단계 방판업계는 회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뭐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계속 재정을 축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면 불안해져. 그런데 다행스러운 우리 애터미만큼은 정말 회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회장님 또 사자성어 만드는 또 선수시잖아요. 뭐 일신, 우일신 이게 오자성어인데 이것도 사자성어로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회장님은 그렇게 안 쓰시죠? 뭐라고 씁니다? 다사다락. 다사다락했던 한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다라고 해서 즐거울 낙자를 써가지고, 회장님은 다사다락이라고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를 보면, 정말 회사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뭐, 우리가,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아시아의 100대 기업에 일하기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존경받는 CEO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컴패션에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115억의 기부를 하시고 회장님 개인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3억 불 수출 탁도 받고 또 지금 해외가 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한국은, 굉장히,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성향이 달라요. 이제 그게 방송이나 정치에서 이끌고 가는 방향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겁을 많이 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느라고, 굉장히 몸을 좀 움츠리는 바람에, 한국의 매출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회원 숫자가 줄지 않고 약간 좀 늘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와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애터미 회사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믿고 좀 쉬었다가 또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회사가 그 자리에 있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다행스럽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저도 대가 다 알죠.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애터미의 이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빠지고 진짜 슬럼프에 빠져서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 산하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정 경제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만 돼서 이 애터미가 24시간 하다가 이제 일부 시간은 지금 아르바이트 비슷한 그런 업으로 가신 분들도 수시로 센터에 들락거리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그곳이 사업장이 돼서 애터미의 이 소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시간에 듣지 못해도 녹화된 거라도 들으면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 변수에 지금 자영업자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100만 원, 뭐, 누구도 그거 뭐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로 봐서는 엄청난 3조 4천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언발의 우중누기처럼, 정말 그거는 뭐 밀린 전기세, 가스값 내는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희망까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애천민은 지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회장님께서 우리 처음 왔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말 같았어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보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희망? 애터미가 뭐 회장님이 공표한 그런 내용들이 변하지 않는 희망. 제품이 품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 가격도 싸지고 있다는 희망.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고, 회사 매출이 나는 못하더라도 회사 매출은 늘어가는 걸 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희망의 끈앞을 잡고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상태였고 회사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어. 라고 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회사의 좋은 모습을 보고 정말 쉽게 성공한 사람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성공할 것 같아서 왔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 오늘 뭐 송년회 해야 되잖아요, 송년회. 각 센터마다 음식들 서로 준비 장만해가지고 먹고, 정말 한해 동안 한 직급씩 올라간 모습들 서로 격려하면서 내년에 또한 직급 더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면서 정말 그러한 것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한번 뭐 이게 역사로 보면 이게 빙하기라고 할까요? 빙하기. 야, 빙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잘 계셔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로서의 어떠한
그 자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늘 이야기했었죠. 몸이 먼저 성공해야 돈의 성공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참 오래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몸이 리더가 되어야 돈의 성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리더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공부를 했고, 리더가 돼서 이제 여러분 산하에 어느 누가 들어온다 해도 나는 절대 그 사람을 품에 안고 동반 성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마음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입만 보면 뭐 그냥 우리가 멈춰 있거나 퇴보했거나 뭐 이러한 걸볼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신을 보면 아, 옛날에 내가 아니네. 옛날에 내가 아니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나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서 그냥 끼덕거리고 노는 날도 많았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한대 쥐어 박았는데, 요즘엔 내가 많이 참는 것 같아. 이런 모습까지 가족 간에도 막 윽박지르고 막이 다투고 했던 것들도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족의 화목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참 대단해. 저 친구는 참 정말 괜찮은 친구야. 뭐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고 형제 간에서도 아 우리 동생이 많이 달라졌어. 우리 언니가 많이 달라졌어.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으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난 소득입니다. 엄청난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전에만 위축되지 마시고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 속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정말 지하 뭐 나락에 떨어진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산 시간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정말로 하길 잘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지금의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칭찬은커녕 정말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아직도 성깔도 있고요. 아직도 삐지기도 잘하고요. 아직도 말 너무 앞서기도 하고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애터미를 만났다라는 거고, 그건 빼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을 거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용서를 해주셨으면 제가 좋겠고요. 정말 제가 이제 이줌 방에 와서 보면 일찍부터 저는 켜놓잖아요. 제가 주인이니까 문을 빨리 열어놔야 되나. 열어놓고 오는 사람들을 계속 봅니다. 뭐, 보고, 오고, 가고, 뭐, 보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서 보여요. 그래서, 야, 임페리얼 많이 나오겠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임페리얼까지 다 가겠네. 라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상상도 해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을, 여러분 각자의, 자기가,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를 돌아본다면 아마 내년 1년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 같죠? 학교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아침에 조회해야 되죠. 뭐 사자성어 올려야 되죠. 활동 상황 올려야 되죠. 월요일 조회해야 되죠. 본부장 좀 해야죠. 국장 좀 해야죠. 팀장 좀 해야죠. 뭐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돈을 버는데 이 애터미라고 하는 이게 학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터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수입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하기만 하면 지금 나는 돈을 엄청 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보험회사 계신 분들을 오면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40대인데 60대 중반부터 연금을 타려면 한 500만 원 연금을 타려면 한 20년을 넣어야 되는데, 얼마를 넣어야 돼? 그 정도 500만 원, 20년 후부터 500만 원 월급, 연금을 탈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쉽게 나와요. 그탈 만큼 지금 매달 넣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 20년 후에부터 탈려면 지금 매달 500만 원씩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애터미에서 20년 후에 500만 원 될까요? 안 될까요? 20년 후에 500만 원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무슨 그렇게 험악한 소리를 해? 무슨 20년이나 걸려서 500만 원이라고 그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20년 후에 500만 원씩 애터미에서 팀장이, 오토팀장이 돼가지고 수당이 나온다면, 지금 통장에 하나도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연금을 애터미가 매달 500만 원 이상씩 넣어주고 있다라는 그 계산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이 13억 6,200만 원인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애터미를 하게 되면 받을 건데 그것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지금 저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연금이라고 하는데 밖에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게 연금이야. 회사 망하면 안 나오잖아. 매출 떨어지면 안 나오고 줄어지잖아. 사람들 조직 떠나가면 그거 안 나오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만둔 사람이 극히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연금 아닌 연금. 그래서, 연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성.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놨다면, 저는 뭐 10년 동안 돈안 줘도 돼요. 그 이후에나 좀 주세요. 저는 10년 동안 돈안 받고 일할게요. 그래도 먹고 살거저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앞으로의 먹고 살 거를 준비를 못 해놓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애터미에 오다 보니까 나중보다는 지금의 수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의 수입이 빨리빨리 되면 좋기도 하지만 설령 늦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상상력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애터미를 성공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라고 하는 것을 단기, 중기, 장기로 세워놓으시고 그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 나 어떻게 살까? 1,000만 원 받으면 그 돈을 어디에 분배해서 잘 쓸까?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2,000만 원 정도가 되면 그때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차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나의 돈 씀씀이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 어울리고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상상을 멀리 뭐 원하면 그런 곳의 상상이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나의 미래를 지금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애터미가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보고 정말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기를 저는 늘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애터미가 재밌느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 초보 사업자님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 재밌어요. 그러면 그러면 됐습니다. 계속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제가 하고요. 재밌으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냥 멈칫거리면 큰일입니다. 그분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분입니다.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는 뭐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운행 중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별종들이 있었잖아요. 막 콘사이스 영어 사전 영어 단어를 외우면 그걸 씹어먹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오면서 가면서 막 진짜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막 그 단어 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부로 해서 이제 원하는 학교를 간다든가 했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애터미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공부를 해서 하느냐. 예를 들면 식당을 하더라도 또 어떤 채소나 과일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재구매가 되고 있는지 어디 가서 사와야 맛이 다른지 정말 여러분들 시금치 하나 사더라도 시금치 제가 좋아하거든요. 뭐 한 박스 사니까 뭐 한 3kg 주는데 2만 원이더라고. 뭐 그걸 어디다 다 쓸라냐고 집사람한테 혼났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그냥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잡채도 해 먹고 김밥도 싸 먹고. 근데 요즘에 선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짜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먹어보면 무늬만 시금치인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 속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선생님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스폰서들이 이야기하고 회장님이 특히 이야기하고 이성현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성공의 길,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타고난 온고집 성품. 뭐 그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변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변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자로서의 살아가고 싶으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라도 나이가 타고난 그 공고집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뭐 공부 안 하는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부터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존심은 태도와 안물어 간다고 하는 회장님 말씀, 어? 이성현 박사님의 태도가 전부다라고 하는 말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37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기술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그게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단 한 사람도 같이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를 계속하고 책을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우리 저는 이 애터미 하기 전에는 공부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만화책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소설책에 빠져본 적도 없거든요. 옛날 무협지 같은 거 친구들 보면 막 잠 안 자고 봤다고 하는데 저는 무협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나 봤더니 몇 장 넘어가면 앞에 일어난 일이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면서 계속 가장 먼저 들은 게 하루에 15분만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성공한다. 근데 그때 생각으로 15분요? 저 하루에 한 시간도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책 한 권도 읽거든, 성공만 한다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요. 15분만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까짓 게 무슨 어렵겠냐고 했는데 해보니까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더라고요. 하루에 15분이라는 게 네? 정말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못해서 안 하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이 무엇을 보라고 읽으라고 하느냐? 그냥 간단해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 리더가 되는 법을 책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감사라고 하는 그 책을 또 하나 봤는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만 권의 책을 읽었대요. 만 권. 우리 장인순 박사님 수준은 되신가 봐요. 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만 권의 책 속에 가장 공통적인 말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오래전부터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오, 포노포노를 가르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톡방에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쓰는 게 아마 수백 번될 거예요. 눈을 뜨면서 이제 저는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감사가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돈 벌면 뭐 당연히 감사하겠죠라고 이제 하시겠죠. 하지만 저에게도 계기가 있었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었고 정말 큰 소리도 쳤는데 안 되고 이렇게 원망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믿으면 또 성공한다고 해서 제가 그날부터 교회를 잘 나갔던 거 아니에요, 또?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뭐, 예전에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해서 제대하고 와서 성당도 열심히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또, 불교에 또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삶을 또 한때 또 하다가 이제 또 무당과 또 연관이 되면서 또 그 세계를 또 배우다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종착역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여기 저희 동네 저 주변에 가면 높은 산을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어요. 이제
일을 하고 밤에 그 고객끼리 지름길이니까 이제 차로 넘어오는데, 넘어오다가 이렇게 커브가 계속 있으니까 넓은 자리가 있어요. 커브를 돌아가는 데가.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제 좀 볼일을 보면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을 그렇게 자주 볼수 없잖아요, 도시 생활하면서. 근데 그 산속에서 하늘을 보니까, 야, 정말 옛날에 시골에서 덥석 깔아놓고 여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온통 진짜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별이 많았던 그 시절이 있고, 거기서 뭔가 어떤 불이 하나 불빛이 지나가면 그거를 다, 우리는 그때 인공위성이라고 했어요. 진짜 인공위성이었는가 비행기였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하늘을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볼일 보면서. 상상되시죠? 근데 볼일을 보고 제가 혼자 아무도 없는 밤이니까, 하나님, 제발 언제 해줄 거예요?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울전을 시키십니까? 제가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강사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주셔서 내가 억울한 줄 알았더니 그깟 그 돈만 가져가고 내 눈도 그대로 두고 팔도 그대로 두고 생각도 그대로 두고 다리도 그대로 두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위안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 나가지고, 어? 뭐 팔다리도, 어떤 사람은 눈도, 어떤 사람은 장기도 하나씩 떼어내고 뭐 하고, 어떤 사람도 있는데 그까짓 것 돈만 없어졌지 다른 건 그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를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일은 너무 많다라고, 우리 카톡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아, 맞아.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 누워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기적일 수 있다. 내가 걷고 있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기적이 바로 걷는 거 아니겠네. 볼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 볼 수만 있다면, 앉을 수만 있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영상이나 문자 글 많이 봤잖아요. 수없이 봤는데 그걸 내가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그것이 바로 이제 공부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보면 회장님 말씀대로 우매한 자는 잔치집에 가고 현명한 자는 초상집에 간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잘 놀고 잘 먹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저렇게 죽기도 하는구나. 아,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겠네. 야,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 초상집에 간다는 얘기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 잔치집에 가서
흥청거리는 사람은 정말 오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수없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도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 원수도 사랑. 원수도. 우리 공자님께서는 원수를 맺지 마라. 수원을 맡겨라라. 로봉 협처에 난해 피니라. 좁은 길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수 맺으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를 맺지 마라. 이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는 내가 갚으마.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마음은 살인과 같다. 뭐 이런 정도까지 엄청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하면서 결국에는 신뢰 싸움이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 나와 함께 인생을 살면 정말 좋을 사람이 몇이나 있나라는 거죠. 형제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들 간에도 우리 애터미 속에서도 잘될 때도 못될 때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 사람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정말로 행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얼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있으면 절대 추워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항상 하려면 우리가 배운 거는 남들이 키가 다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키가 크고 다른 사람 키가 작다면 그 사람들 보고 아좀 많이 좀 먹고 키좀 커봐 아 왜들 그렇게 키가 안커 작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허리를 구부려서 그키 작은 사람들과 키를 맞춰주는 그 낮은 자세, 그게 우리 애터미 사원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하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겸손 속에는 자존심이 절대로 있어서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내가 겸손히 섬긴다라고 사원을 외치면서 나는 지금 겸손하고 있는가? 생각을 경영하라고 외치면서 나는 생각을 얼만큼 하는가? 정말 멍 때리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잘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정말 나도 성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성공하면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도 생각해보고. 그런 명상이라고 좋은 말로 하면 명상이고, 그냥 요즘에 젊은이들 말로 하면 멍 때리기라고. 그건 정말 필요한, 그게 바로 생각을 경영한다라고. 생각을 경영한다. 애터미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익히는 것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일들이에요. 애터미 하는 나만 애터미에서 배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애터미에서 배우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경제가 부족할 때는 경제가 우선일 수 있는데요. 경제가 넉넉해지면 모든 것이 만족해지지 않아요. 또 부족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 부족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관계,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원한다면
경제를 얻고 나서 사람을 잃으려면 경제 필요 없죠. 차라리 가난해도 사람이 있는 것이 낫죠. 초가 상간에 살아도 서로 형제가 화목한 게 낫고, 풀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고 다투는 형제보다 낫고, 이런 것도 정말 성경 속에 다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텀에서 배우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 인성,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배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함께 벌수 있는 세상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돈을 벌려면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경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치에서 가치 동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이 시스템을 가진 지구상에 어떤 학교도, 어떤 기업도, 어떤 개인도 없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회사의 어떤 경영자, 과거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이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같은 마인드로 살아오셨는지. 아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 회장님이 항상 뭐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니까 죽고 나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책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후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든가 뭐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의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을 쓰면 무조건 팔릴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바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습 익히는 거죠. 배우는 것은 한 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시스템인 겁니다. 귀찮아요. 맨날 듣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 나다 알아요. 이런 걸 하면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성현 박사님은 항상 끊임없는 반복 청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끊임없는 반복 청강. 그게 우리 성공에 내 몸을 정말 성공자로 미리 리더로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타고난 습관이 있는지, 내 눈에 안 보이면 주변 사람들 보고 좀 진정하게 내가 꼭 성공을 멋지게 하고 싶은데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당신 눈에는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누가 자신에게 충고를 해주면 아무리 너나 잘해라고 하는 충고라 할지라도 그래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충고해.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삶이 정말 안타까운 삶이라고도 책에 있습니다. 그냥 잔소리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은 삶인 것 같죠? 아닙니다. 주변에서 여기서 저기서 단점 찾아서 부풀려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책에 있으니까 난 잔소리 들으면 싫은 줄 알았더니 책을 보니까 아 잔소리 듣는 거 행복하더라. 그게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죠.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이면 뭐잘 되든가 말 되든가 엎어지든가 뒤집어지든가 모를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니나 잘해라고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천년만년 살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변을 보고 꼭 살피시.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몇 개월, 1년째, 6개월째 전혀 애터미의 일을 하지
안 하도, 못 해도 지금 수입은 계속 가고 있는 것. 참 대단하다. 애터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만뒀는데도 수입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왜 앉아서 돈 먹냐고 하지 않다. 저도, 이제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뭐, 톡방에 패친들 보면 항상 그냥 건강하라는 얘기가 아유, 빠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삶이 바뀌었죠. 운동 정말 할 새가 없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고 이제 일을 하죠. 전에는 일이 우선이었지, 운동 같은 것은 뭐 숨쉬기 운동 맨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몸을 움직이는, 혹사시키는 거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산에 가면서 카톡방에 올리면 참 애터미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산에 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계단이 막 수백 개 있는 거, 그거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어? 왜? 올라가 힘들어야 운동이 되고, 건강이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피검사가 막 핵의학검사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피 속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탁 하고요. 또, 호흡이, 제가 이제 폐가 4분의 1이 지금 없는 상태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폐호흡이 어떤 상태인가, 이제 호흡기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T를 찍는데, 일반 CT가 아니라 조영 촬영이 조영. 조영제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구석구석 곳곳에 어디에 없었던 것이 발견되는지를 이제 6개월 전에 사진하고 비교해본 이런 사진을 2주 전에 찍고 일주일 있다가 가서 이제 판정을 받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난주에 피 빼줬고 검사 사진 찍었고 이제 오늘 이제 검사 받으러 가요. 아니, 저 진료하러 가요. 여러분 그냥 뭐나 지금 괜찮아. 뭐, 잘 먹고, 잘 자고, 뭐,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기침을 좀 했잖아요. 감기 때문에 콧물도 나오고 해서,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응? 어디 뭐가, 발견됐다고 하면 어쩌지. 정말,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기대는 게, 하나님, 그냥 남들은 수술도 못하고 뭐 일찍 데려간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말로는 항상 제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검사를 딱 봤는데 막 진짜 의사 얼굴만 보죠. 괜찮습니다. 뭐 피도 다 좋고요. 뭐 사진도 괜찮고요. 네, 운동 좀더 하셔야겠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 기침 때문에 호흡에서 조금 부족했던 건가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박사님, 저희 이제 운동이 왜 이렇게 자꾸 게을러져요? 그랬더니,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3년 반 됐습니다. 이제 1년 반만, 이제 3번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3번만 더 이제 지나가면, 이제 제가 과거에 5년 전에 걸렸던 그 폐암에서는, 이제 제가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아무 또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장기 암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전혀 암이 없었을 때 먹는 거하고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먹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를, 뭐, 많이 과식할 것도 좀 적게 하고, 고기를 막 좋아했던데, 조금 고기를 좀 줄이고, 뭐, 꼭꼭 씹어 먹고, 우리 파인자임 잘 챙겨 먹고, 우리 건강식품, 제가 하루에 먹는 게한 30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우리 비타민C 200ml짜리, 2000ml짜리, 난 너무 좋아요. 그동안에 1000ml짜리 알약을
내가 먹느라고 참 그냥 잘안 넘어가고요. 목구멍이 어쨌든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루 세 번만 먹으면 6,000ml.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한 6,000ml 정도 드시고,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왔다 하신 분들은 10,000ml까지 드세요. 저도 지금 한 뭐, 7, 8,000ml, 이렇게, 이제 뭐, 어디든지 만나면 주면서 먹고 하니까, 이제 많이 먹는데, 지금 제가 한, 이제 4년째, 3년 넘게 먹잖아요? 아이, 짱이에요. 비타민C 정말 좋은 거예요. 값도 싸고요. 이렇게 건강을 잃어보고, 이제, 이렇게, 판정을 정상으로 받으니까 또 이제 한 6개월은 또 이제 편하게 살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람에 이렇게 된걸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주변에 아파 있는 파트너들에게 저는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건강 좀 정말 회복시켜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건강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정말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건강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효과가 만점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 먹을 때 기도 시간이 좀 깁니다. 현재 지금 제가 6명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회장님 네 분, 이성현 박사님 네 분, 장인순 박사님 네 분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통틀어서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요. 이상현 박사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앞으로 성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편지도 썼다고 이상현 박사님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제가 습관화 만든다는 습관화. 정말 여러분, 기도는 생각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거고요.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어제도 TV에 보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뭐, 나의 지긋하신 분이, 이제, 하는데, 어떤 또,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어떤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성공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해서, 나의 가장 행복한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을 생각하고 우리 지금 어디 가서 간판에 이 애터미 파란색만 보이면 고개 한번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백조만 있어도 한번 더 쳐다볼 거예요. 늘 그러한 습관이 주변 사람들의 보기에는 처음에는 미쳤다. 좀 있으면 대단하다. 좀 있으면 성공하겠다. 저런 사람.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지금 열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열정. 열정이 있는가. 쉬운 말로 내가 지금 미쳐 있다고 남들이 나를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하고, 해도, 그냥, 조용히, 어떤 공무원, 어떤 뭐, 직장 출근한 사람처럼, 선생님처럼,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선생님이라면, 학원 강사 수준, 막, 피에로를 막 쓰고 와가지고, 막, 에? 센 쇼를 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학원 강사처럼 미쳐있는 모습의 강사. 주변 사람들이 일반 미쳐있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화가 잘안 돼. 입만 열면 애터미, 눈만 뜨면 애터미,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터미 미쳐서 그랬더라 라는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미치느냐? 내가 애터미를 만난 것은 나에게 천운이었다. 나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정말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공해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 거다.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잘살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 공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여보 조금만 고생해. 여보 좋아하는 차가 무슨 차야? 어? 여보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얘기해. 그런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건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럼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진짜 성공을 할 건가, 못할 건가를 따져보고,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이유 찾고 공부하고 확신될 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미쳤다고 미치고 열정이 생겨서 성공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왜 하는 이유를 늘 누가 물어본다면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나의 불필요한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회장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애터미를 만났는데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내야 돼. 자꾸 잃어버릴 것 같으면 A4용지에다가 타이핑해가지고 늘 보는 데다가 붙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터미 사업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몰라서 하는 사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알고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애터미 돈안 된다라고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 참 요새 뭐 얼마나 애터미가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애터미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센터에 온 사람이 없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응?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은 파란색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 뺏긴 모르면서 나 수박 알아. 수박 그거 팔았잖아. 까만 줄 하얀 줄 파란 줄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애터미 공부를 이 코로나 기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이 된다면 한시도 게으르지 마시고 애터미 공부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지금 이런 천국 같은 이런 삶, 감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제 새해가 되더라 보면 단체로 오면은 만날 수가 없고 식사도 대접 못하겠지만 정말 파트너들 한두 분 데리고 이렇게 오시면 제가 식사 같이 한번 하고요. 우리 끝까지 잘 해내서 성공합시다라고 격려하고요. 새로운 분 오시면 선물도 주고요. 이렇게 좀잘 해봅시다.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날이 없도록 합시다. 스폰서를 만나러 다니는 일도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간다고 했더니 스폰서가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뭐 들러고 오라고 하냐고, 올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스폰서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찾아가면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의 순서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방향이 잘못돼서 속도만 내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2022년에는 정말 하루하루 새롭게 새롭게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이 애터미의 이 모자성어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년 한 해에는 어느 누구든지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상처받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일일이 어떠한 역할을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